오.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 친구들을 혼내주러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계곡에 통발을 설치해 볼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육구 통발 그거 설치를 했다가 아주 꽝을 오지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엔 계곡에 맞는, 딱 계곡에서 쓸 수 있는 이 비닐 통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고기 친구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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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 떡밥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약간 달라요, 지역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 주로 섞는 편이고요. 1대0.7? 아, 요렇게 섞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분 떡밥 안에 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자, 오늘 물고기를 혼내줄 장소입니다, 장소.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돌무더기를 쌓아야 돼요. 아까 가져온 떡밥을 이런 평평한 돌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어항 앞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잘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물도 살짝 발라주고. 자, 물 뿌려주기 말잡혀라. 다음 물고기를 혼내줄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떡밥 들어갑니다, 떡밥. 많이 잡혀라! 1위. 자, 오늘 물고기 뭐가 잡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좀 들었나? 뭔가 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제법 들었네요. 자, 오늘 혼날 물고기들 누구니? 자, 우. 자, 우. 와, 크다, 쟤는. 오. 와, 요런 녀석들이 들어갔구나. 물고기 관찰하기 전에 여기 통발도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오! 뭐야? 저거. 희한한 녀석이 들었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좀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 들었습니다. 큰 것도 들었고. 으차. 어디 보자. 오오오. 오, 꺽지가 들었네요, 꺽지. 와, 여기도 꺽지가 있구나. 자. 우차. 와. 오,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비닐어항에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족대 낚시로 잡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빨라요. 잡기 좀 힘들고. 와, 갈견이가 다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시리 친구가 있네. 시리 친구. 어, 이거 얼굴 좀 보여줄래, 시리야? 어, 왜 큰 건 거기 왜 들어가니? 우리 시리 친구예요. 색 참 예쁘죠? 오, 물고기들. 오, 그리고 반가운 손님. 와, 이제 꺽지가 활동할 시간인가봐요. 애기 꺽지다, 애기 꺽지. 귀엽네. 야, 오늘 너네 이리 TV한테 혼난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물고기들 산란철이잖아요. 밥 먹인 거예요, 밥 먹인 거. 무료급식이지, 무료급식. 우리 물고기 친구들 아주 혼냈습니다, 제가. 어? 밥을 아주 든든하게 먹여서 아주 혼냈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이제 산란철인데 밥 많이 먹고 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조심히 가요. 안녕. 잘 가.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되게 빨리 간다. 잘 가. 안녕.